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축산농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광민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우 농가.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는 먹지 않고 물이 있는 주변으로만 모여듭니다. 조금이나마 온도를 낮춰보고자 대형 선풍기를 쉴새 없이 돌려봐도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소득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소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선풍기를 계속 가동한 탓에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축산하는 소들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첫째. 밥을 안 먹고 물 옆에만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덥다 보니까 소가 증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선풍기를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선풍기를 많이 틀어주다 보니까 전기세가 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되는 폭염에 오리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환풍기를 돌리고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보지만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더위에 지친 오리들은 입만 벌리고 물을 찾느라 바쁩니다. 안에서 이렇게 안개 분무를 돌리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막 시원하게 돌려준다고 해도 폭염이 장기간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지온 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오리 이게 사람도 서 있기 힘든데 지금 얘네들이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굉장히 그 농가에서는 낮에도 지금 수시로 돌아주고 그래도 폐사가 계속 나오고 너무 더우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산 농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하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 축사의 지붕에 그물 설치를 해가지고 많이 식혀주기도 하고 좀 안에다가 또 이중으로 또 물을 또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현재 폐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식혀주려면은. 지하에 자원이 16도씨에서 18도씨에 좋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서 열을 식혀주다 보면은 가축에 대한 그 폭염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축산 농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폭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